우와 내 스타일. 흥따 여유가 있다. 이거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이게 다 있다고요. 근데 좀 괜찮아. 이거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완전 맛있다. 브라보테? 이거 진짜 맛있어. 만약에 나 나오면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 엄청 오랜만에 나오지. 그니까 어떤 거 일? 돌아봤을 때 넌 어떤 사람이야? 열망이 가득해. 열? 이거 래퍼야? 뭐라고? 잘못 들었어. 미스 코리아라고 들었어. 이거 그 좋아. 아 약간 무지성으로 공감 못 가야지. 어 알지 알지. 그럼 잘못 들었어. 알지 알지 알지. 자 올려봅시다 올려봅시다. 저기 먼저. 어 사람이 움직여. 우와 오. 먹자. 생선 맛있겠다. 언니도 아까 이제 매장장 받은 거 아니야? 맞아. 아 이래도 나 진짜 피맛을 갔잖아. 눌러줘 이거 치워줘. 오 흡수 겁나 힙해. 스승의 날이야 오늘? 그니까 맛있겠다. 얘들아 언제 먹어? 되게 준다. 나도 진짜 몰라. 왜? 살자 어떻게 그래. 다른 거 먹어봐. 알고 보니 맛있다. 과연 정답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우와 박수 좀 매다. 이야 대단하다. 쩐다. 짠 나요?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나 못 받았는데. 눈으로 먹었다. 막멸치 존맛탱. 이 빈츠 구대기 하면서. 진짜 맛있겠다. 뭐야?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나 바로 계산 하나 들고 갈게요. 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술배 때문에 잔뜩 먹어서 배만 지금 엄청 나와요. 배 지금 배가 특히 윗배 이거랑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요새 바디프로필 끝나고 여행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밀려있던 술 약속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자극적인 것도 진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다 보니까 술에 자극적인 음식을 더하니까 이제 몸에서 살짝 이제 얘가 아우 오죽하면 다래끼도 났어요. 지금 다래끼도 났어. 아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도 클린식이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먹어가지고 조금 덜 했는데 진짜 그냥 지금 요새는 막 신경 안 쓰고 진짜 막 먹으니까 좀 위장해서 살짝 몸 배출이 지금 쌓여있는 느낌? 이 노폐물이랑 막 쌓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싶어서 요즘 아침 저녁을 챙겨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짠. 확실히 먹어보니까 이걸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다음날 화장실 가는 게 달라요. 제가 또 맛없는 거는 입에 잘 못 대는 타입인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살짝 그 그 맛이거든요. 살짝 오렌지 주스 맛인데 이렇게 물 150ml에 쉐키 하면 끝.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물에 타 먹어도 맛있는데 탄산수에 부어 먹으면 진짜 오렌지에이드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오렌지 주스 맛 완전 존맛탱. 제가 진짜 맛없는 거 못 먹거든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원래는 좀 클렌지 주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막 쭉쭉 굶어서 막 클렌지 주스 3끼 내내 3끼 내내 이거 먹고 막 좀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아, 클렌지 주스? 하면 바로 이렇게 응?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일반식을 병행하면서 먹는 거라서 네 괜찮더라고요. 좀 제 인식을 조금 바꿔준 아이.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라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아침마다 우리 사또사또 변사또님을 어쨌든 그랬나? 아 변사또님을 만나고 있어요. 네 아주 자주 봐요 그분을.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무스하게 네, 인사를 드려요. 네, 아주 굿. 다음날 아침에는 좀 속이 좀 편해져요 조금. 계속 변사또님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끝까지 제가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모로시 다이어트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핫한 걸 왜 이제 알았나 싶은데 그 모로 오렌지가 한 포에 한 개 다 전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마시면 클렌즈까지 되니까 아주 다이어트도 되고 클렌즈도 되고 일석이조. 이제 마저 마시고 약속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 먹어볼래? 맛 좀 봐봐. 언니 리셋 좀 해야겠어. 근데 낙타 얘기도 한번 제가 많이 부었어. 언니들 리셋 치스 좀 해야겠다 이제. 이제 같이 먹을래? 먹어봐. 막 그 환타 냄새나. 환타 오렌지 주스? 어때? 맛있지? 되게 가볍다. 뭔가 가볍고 가벼운 야채 과일 주스? 과일만 탄산수 타먹으면 딱 에이드 느낌. 에이드. 낙타도 인정한 저희 스페셜 테이스터거든요. 어머 내 걸 리셋 주스 뺏어. 어머 헤이 욕심나나 보지? 헤이 나도 줘봐. 리셋 주스 하고 싶나 보지? 나도 오늘 하루 이거 먹어봐야겠다. 더티한 거 많이 드셨잖아. 그냥 물에 타먹는 거야? 어 물에 타먹어도 되고 탄산수에 타먹어도 돼. 뭐 하는 거야? 뭐? 뭐 하는 거야? 어머 뭐야 왜 저래? 아무튼 제가 7일차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년 만에 요리를 해봅니다. 감자국 아니고요, 된장찌개입니다. 좀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싹 다 넣어봐. 하나 좀 넣고. 이 엄마가 1인분만 끓였는데 1인분이야. 열무 제일 맛있어. 오늘 후 먹어볼까나. 이게 제가 끓였지만 좀 맛있거든요. 살짝 고추장 풀어서 해주면 더 맛있어요. 아, 제가 끝이 너무 맛있네요. 두부. 청국장 3개 넣어줘야 돼.
아 더워. 아 왜 해장되지? 아 더워. 된장찌개 마을리 패치 맛있는데. 된장찌개는 끓인 당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끝! 아, 집밥이 역시 집밥이 제일 맛있네요. 후식 가져올게요. 시온에, 그 진온에 시온에 쿠키를 사서 크럼블 샀었는데 드디어 먹네요. 벽돌이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다 뜯어볼게요. 근데 진짜 벽돌이 따로 없습니다. 커스터드 먼저 맛을 봐볼게요. 짠, 이렇게 생겼거든요. 커스터드. 안에도 바닐라빈 진짜 많이 박혀있는데 맛 진하다. 점점 더 맛잘하게 되고 있네. 그리고 꾸덕해. 이건 냉동에다 바로 먹으라 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오, 너무 맛있는데? 오, 콘서트 너무 맛있는데요? 제 스타일인데요? 그 다음 치즈케이크 맛이 좀 약한 것부터 먼저 먹어봐야겠다. 이 전완근이 필수네. 아니 꾸덕해서 이빨 자국 생기는 거 알죠? 이 자국. 완전 꾸덕해. 와 버터리한데. 맛있어. 아 맛있다. 왜 이렇게 잘하지? 치즈케이크 이렇게 생겼대요. 제 치즈케이크가 생겼어. 어 위험해. 아퍼 안 아퍼. 얘는 치즈 맛이 엄청 강하지는 않네.
먹을까? 근데 좀 잘 자는 편이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자는데요? 맛있어. 고구마. 제가 또 구황작물 좋아하거든요. 짠, 고구마. 진짜 고거 넣나 보다. 엄청 꾸덕꾸덕한 고구마를 먹는 느낌. 일단은 지금까지 1등은 커스터드. 이제 고구마, 진짜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에요. 이제 저거 아껴놨던 흑임자를 썰어보겠습니다. 뽀개 들었고. 맛있어, 이거. 내 스타일. 그 떡이, 원래 대부분 이런 데 들어있으면 떡이 딱딱하잖아요. 떡이 안 딱딱하네요, 별로. 맛있어, 흑임자. 이싸고 얘 척척 달라붙어요. 맛있다. 이게 착착한게 크럼블이 전반적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진짜 살린 느낌이야. 야미. 커스터드랑 흑임자 지금 1등, 공동 1등. 초코나무 숲이죠? 단짠단짠 해먹어야 되니까 초코나무 숲. 이거 진짜 벽돌이야. 배웠을 때 변성한 배우고 막 그런거 그거 같아. 단면 막 그런거 같아. 얘는 초코나무 숲. 적절하게 분배가 잘 돼 있어요, 일단. 그리고 진짜 초코나무 숲이야. 그 베라 초코나무 숲을 먹는 느낌이야. 말차도 막 너무 씁쓸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견과류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한몫하네 또. 달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 기름진 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까 된장찌개랑 열무김 비빔밥 먹고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말차 좋아하시는 분 진짜 좋아하시겠다. 딱 그만 나 지금 딱 먹었는데 야채 크래커. 야채 크래커 맛이 나지? 야채 크래커 맛이 나지? 이맛 어디서 먹었지? 야채 크래커 맛이 나지 모르겠지만 제크? 제크 느낌? 그 야채 크래커 미니 그 맛이 나요. 이건 체다 치즈. 아, 이거 콤보스. 진짜 콤보스 맛 난다. 건치. 뽀뚜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진짜 황 체다. 체다 치즈. 근데 뭐 어디 하나가 부족한 맛은 없어요. 그래도 뽑자면 이거 커스터드, 흑임자, 초코나무숲, 버터빵. 거의 다 골랐나? 아무튼 아 이것도 황채다. 이렇게. 아 근데 고구마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건 커스터드랑 흑임자. 제 스타일은 취향껏. 그리고 쿠키인데 쫀득 쿠키도 팔아서 샀는데 쿠키 맛있더라고요. 되게 끄덕해요. 아 근데 맛있네. 나 쿠키보다 크럼블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리뷰. 목사 어디서 샀대? 엄마한테 배웠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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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처럼 먹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음료수처럼 먹고 있어요. 하고 치니까 오빠랑 김치 하나 먹어. 맛있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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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눈이 너무 귀여워. 한 입 먹고도 착착하는 거. 아니 그렇게 생겼더라고. 손가락 이제 막 아까 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어. 그치 맛있지. 애기들 타먹으면 맛있어. 응. 괜찮아. 타먹으러. 고기 고기 하나 더 줄게. 고기? 아주 고기? 거기 뽑고 놨다. 어, 야주. 야주. 너 먹지 마 그거. 저거만 말해도 싫어해. 진짜. 이가 왜 이렇게 이쁘냐? 지금 화났어 지금. 계속 시킨다. 이쪽이 이쁘다야. 귀여워. 귀여워. 손질 내봤어 이렇게. 저거 해야지. 손질 남아야 되나? 주세요. 메롱 메롱 앞으로 준다 니가 잘 치더라. 쓱 앞으로 쓱 쓱 이게 뭐야? 스쿼트 하는 거야 스쿼트? 와 남자 한 사람 옆에 있었는데 라인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여행이랑 잦은 술자리 모임 때문에 좀 이렇게 낑겼던 제 옷이 살짝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원래대로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거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매일매일 술에 연속 이런 분들 한 번씩 그냥 위장을 클린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클렌징 주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같이 좀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술 모임 많으신 분들 꼭 한 번씩 클렌징 해주면 좀 위장을 조금 쉬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간. 저 사실 막 딱히 힘들게 안 해가지고 또 필요할 때 한 번씩 리셋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조만간 8월쯤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가자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한번 리셋 주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먹으니까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살짝 또 해야 되는데 워터파크 가는데 비키니는 입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키니 필요하신 분들 리셋 주스 I love you.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맛있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맛있어서 그냥 밥 먹을 때 음료수 대신 대용으로 먹고 이거 그냥 주스처럼 먹어버렸는데 괜찮겠죠? 이건 정말 중요해. 정말 스무스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굶어서 빼지 말고 이렇게 간편하게 다 돌려라 이렇게 해서 몸을 다 돌려버리는 리셋 주스 추천. 전 근데 이거 진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내돈내산으로 진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